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성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좀 주목해볼 종목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통산, 현대로템입니다. 방산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방산 쪽을 보시는 이유 그리고 그 안에서 주가 탄력 좀 강하게 보고 계신 기업들 궁금합니다. 네, 한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정도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시세가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산 관련주들이 시세가 최근에 급등을 했던 걸 제외하더라도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하면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이제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방산주라는 것이 뭐 시장에서 좀 그동안은 시세가 안 나는 이제 가격 변동이 좀 없는 쪽에 속했다라고 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안보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세가 좀 많이 분출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안보 불안이라는 것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 방산 관련주들은 더 이게 시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요. 결국에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도 이제 방산 업체들이 수출이 늘어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실적이 개선되기 위해서 실적이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대한 물량들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수출에 대한 물량이라는 것은 전 세계 전 세계적인 안보적 긴장감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뭐 지금 시점에서 체크를 해보자면 중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좀 지속되고 있고 미국에서 애매하게 개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봉합이 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긴장 상태를 계속 가져가고 있으며 그 외부로 이제 긴장이 조금 확산되고 있는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 세력 간의 갈등도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유럽을 보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지금 정도면 정리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아직까지 뭐 전쟁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서방과 공산 진영의 이제 대결 구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가까이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 남중국해 갈등도 부각이 되면서 중국도 군비를 강화하려는 기조에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고요. 국내로 본다라고 하면 수출입은행법이 개정이 완료가 되면서 수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수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지금 제가 토탈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안보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포인트는 이걸 겁니다. 2월부터 3월 한 달 정도 주요 방산 관련주들이 대략 한 30% 정도 시세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 고점이 아닌 것이 아니냐, 오버슈팅이 아니냐, 뭐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빠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버슈팅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근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 이제 2024년 올해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76개 정도의 크고 작은 선거가 이루어지는 선거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에 총선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요. 다양한 선거들이 있는데 선거가 많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 선거가 많다는 것은요. 모든 각각의 나라들이 그 내부 선거를 위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외국에다가 외교력을 발휘하기가 좀 힘들다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몇몇 국가들이 주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적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외교력을 발휘하기가 그런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무래도 방산 관련주들 단기에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아직까지 안보에 대한 긴장감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방산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바로 두 종목입니다. 그 두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풍산인데요. 첫 번째 종목인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에 있어서는요. 제가 지금 보통 방산과 이런 주들이 우주항공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시세가 날 때 우주항공 관련주로 시세가 나기도 하고 방산 관련주로 시세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방산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드린다는 점 같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지난 영업이익이 이제 2,895억이 나왔었는데요. 이게 약 80% 정도 이제 전년 대비 2022년 4분기 대비 늘어난 수치였고요. 영업이익률도 약 8.4% 정도 나왔습니다. 이 수치가 전해 1년 전이 6.2%였던 걸 생각하면 약 2.2%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고실적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본다라고 하면 지상방산, 지상에 있는 방산업에 관련된 이제 매출 인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지상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 이거 뭐 간단하거든요. 막 폴란드의 K9 자주포 18문 이제 납품했던 거, 그다음에 천무 17문이 인도되었던 거, 그리고 국내에서도 뭐 화생방 정찰차라든지 120mm짜리 자주 박격포 양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산 이익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는 시각은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대감이 지나간 이후에 숫자로 찍히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로 찍히는 포인트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방산 관련주들이 매력이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올해는 이제 수출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작년에 이제 호주 레즈백, 그다음에 폴란드 자주포 이런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폴란드 K9 천무 탄 이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급법 개정이 됐던 부분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수주를 더 늘릴 수 있는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고요. 루마니아 수주도 수량 중이고 중동에 대한 마케팅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앞으로 숫자가 찍히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또 뭐 풍산입니다. 보통 저희가 풍산을 이야기할 때는 구리 관련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방산 수출 산업이 잘 되면서 이제 회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최근의 주가 상승은 방산 사업의 이제 모멘텀에 기반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제 방산 산업 같은 경우가 풍산이 이제 가이던스 발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매출 증가의 수익성이 높은 산업이라고 좀 알려져 있었거든요. 결국 주가가 풍산이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산 산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조금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라고 하면 사실 굳이 따지면 방산 관련이 전체에 좀 적용되긴 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수주에 기반한 방산 수출 사업이 이제 특징이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방산 수출 사업이라는 것이 수주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냐, 숫자로 반영이 되잖아요. 결국 그런 포인트에서 풍산은 지금 수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주에 기반해서 사업이 매출이 커지고 있는 것이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무기를 만들고 있겠지만요. 소구경 탄약, 그다음 대구경 탄약 모두 다 수출 호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풍산이 생산하는 제조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방산 관련주로서 다소 이제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긴 하지만 풍산에 대해서 분명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